자, 오늘도 여과 없이 존버의 시작은 탈착이다. 거금. 이번 존버는 파이난에 떨어져서 아마존에 서식하는 악어 마냥 질척질척한 존버를 시도하려 하는데 아기가 깼다. 일전에 샷건을 쳐 키보드가 박살이나. 쿠팡에서 무서움 키보드를 산 게 화근이다. 무서움은 개뿔. 소 음부처럼 거대한 소리. 하여간 지금은 와이프가 간만에 놀러나가 아기를 케어해줄 사람이 나뿐이 없는 상황. 우선 딸아이를 하나 진정시키고 발가락으론 ESC를 눌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한다. 이런 젠장. 끝지점에 다다라서 강제 착지당하고 있지만 아직 내 품에 딸은 착지를 하지 못한 상태. 잠은 들어있는 상태지만 지금 내려놓게 되면 곧바로 울음보 사이렌이 울림으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한다. 나를 이 사태까지 몰아붙인 쿠팡 무서운 키보드 저주하겠다. 아오니당. 일단 주변에 나를 제외한 다른 유저는 없는 것 같다. 유치원 때 하며 다리를 찢던 발레 수업을 기억하며 유연성을 최대로 발휘해 Z키를 눌러 엎드릴 수 있도록 한다. 인구의 기다림 끝에 아이를 눕혀 재웠다. 이미 자기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장 가까운 지점에 핑을 찍어두고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아직 아이가 깊게 잠들지 않았으므로 키보드 소리를 최소화시켜주는 자동 달리기 기능을 이용하도록 한다. 무사히 자기장이 입성했지만 주변에 엄폐물이 없는 상황. 여기부터 기어가주도록 한다. 존버맨에게 있어 사주경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텅 빈 집에 들어왔을 때 괜히 혼자 개쫄아서 있는 거 안다 나와라 할 때의 경계심 정도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열심히 기다보니 도착한 해변가. 더 기고 싶지만 물속에서 기면 돼져버리니 걸어 지나가도록 한다.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는 와중 나에게 쏘는 총소리를 듣는다면 당황하지 않고 어린 스포츠단에서부터 갈고 닦은 평형 실력을 뽐내며 무빙을 쳐주도록 한다. 근데 이 새끼 존나 못 쏘네. 못 쏘는 상대라고 해도 적에겐 무기가 있는 상황. 시성님답게 대화로 풀어보자. Nope. 실패다. 그렇다면 나의 귀여움을 어필해보자. Nope. 실패다. 이렇게 된 이상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 운전석으로 올라타 가속 출발 후 컨트롤 1, 2, 3을 반복으로 눌러대며 녀석이 나를 쏘지 못하게 두더지 잡기식 무빙을 쳐서 이 상황을 탁